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라이즌 제로던 콜렉터스 에디션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죠? 원래 호라이즌 제로던은 별로 좀 일찍 나왔었는데, 콜렉터스 에디션도 빨리 받았어요. 근데 생박 때도 준비를 하고 뒤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팅을 한다고 좀 머리를 싸매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네, 찍게 되었습니다. 뒤에 조명도 이렇게 그림자 살짝 지죠. 구매는 한우리에서 직접 네, 구매를 했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맞나요? 아무튼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고 받았는데 뭐 문자도 없고 그냥 뭐 별도의 소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오겠지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호라이든 물론 새벽에 그 DL판 받으신 분은 새벽에 하셨겠지만은. 콜렉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 오후쯤에 받게 되었네요. 아무튼 일단 개봉하기 전에 스티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맞나요? 이거 스티커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다섯 종 세트 데칼 일단은 열어봐야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데칼인데 이렇게 그냥 약간 어떻게 돼 있냐면은 뒤에 그 하나하나 문양 그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랑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노트북 하나 붙여볼까 생각하고도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이거는 살짝 좀 번진 거 있고 번진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왼쪽 오른쪽에 여기 좀 번진 느낌 많이 나고 이것도 좀 번진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화질이 살짝 좀 좋진 않네요. 이것도 이건 너무 좀 연한 느낌이 네, 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또 넣어놓고요. 붙이긴 좀 너무 아까워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한정판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나? 아이고. 일단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개봉하기 전에 봐야죠.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컬렉터드 에디션 검색에 황금색 약간 구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컬렉터드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한국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왼쪽 뒤 이렇게 뭐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은 컬렉터드 에디션 구성 스킨 2개, 아트북 하나, 스틸북 하나, 피규어 하나, 아까 게임 본편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설명 쫙 되어 있고요. 겔라 맞나요? 그 킬존 만든 무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떼고요. 조심조심. 약간 그 박스는 그 파판 15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냥 물론이니까 박스 재질 같은 경우에는 파판 15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약간 빛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해서 좋긴 한데 일단 펼치니까 바로 스틸북이 보여주네요. 스틸북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스틸북 이렇게 보여주네요. 스틸북 안에 게임 본편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게임 본편 따로 스틸북 따로 좋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 아트북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마 스탠다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이거는 피규어. 피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일단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틸북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스틸북 수준까지는 아닌데. 근데 항상 그 컬렉터즈를 사다 보니까 스틸북을 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스틸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게임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게임의 굿즈라던가 그런 거는 뭐 저도 뭐 재미로 그냥 하는데 스틸북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보시면은 뭐 케이스 메이드 덴마크라고 적혀져 있는데 초점이 너무 아마 저
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넣겠습니다. 아니 뭐 더 이상 뭐 개봉할 필요도 없으니까 리뷰한다고 개봉하는 거니 뭐 딱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파판이랑 콜업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스틸 케이스 안에 그거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 CD를 꺼내는 것조차도 약간 좀 버겁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스틸 케이스도 그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약간 비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름 그건데 이건 좀 실망이네요. 아트북은 좀 실망이네요. 너무 동화책 같아. 손바닥만 하죠 거의. 손바닥 제 손바닥만 하죠. 제 손바닥이 좀큰 편이긴 한데 이건 또 뭐지? 아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게 긁어야지만 보여주는 건참 좋네요. 이렇게 리뷰를 할 때도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으로 굳이 안 가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프로모션 코드 봅시다. 자원팩 뭐 팩, 의상 활 소모품이겠죠? 아무튼 좀더 봅시다. 호라이즌. 근데 사람들이 호라이즌 하니까 포르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포르자는 레이싱 게임으로 아는데 되게 그러니까 좀 미국 애니메이션 틱하네요. 주인공의 얼굴이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지금은 약간 아줌마 같은 느낌이라서 컨셉은 괜찮네요. 근데 전또뭐 따로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게임은 좀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아마 저 지금 500기가 필수인데 지금 500기가를 하나 더 사거나 아니면은 1테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뭐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뭐 외장 하드도 지원한다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한다던데 일단은 최근 요즘에 뭐 바하도 해야 되고 백금 아이마스도 해야 되고 해서 할건 많은데 그게 없으니까 하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요. 가능하면은 이번 7월 달 안에는 다 찍어야죠. 지금 시즈 가이드 다 찍고 지금 시즈 가이드도 지금 찍고 있는 마당에 아이고 이걸 벗기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약간 그렇다고 칼 들어가자니 여기 기스 날까봐도 좀 겁나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뭐 일반판이랑 똑같아서 상관없긴 한데 약간 아트북 실망이에요. 저는 아트북이 좀클줄 알았거든요. 아트북 너무 작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트북을 낮추고 피규어를 빼낸다 한들 아트북 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에는 비었고요. CD 좀 가까이에서 찍어 드릴게요. 뒤에는 매끈매끈 이렇게 너무 좀 그러니까 아트북에서 보던 그런 애니메이션 틱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현실 사람이면서도 약간 저는 좀좀 주인공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호라이즌 되어 있고요. 한국어 버전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요. 와, 필요 용량 진짜 크다. 32기가. 32기가래. 43기가. 어디서 오픈월드라고 들었는데. 43기가. 프로. 플스 프로가 있으면 성능 향상이라고 하네요. 리모트 플레이 가능하고, 비타로. PSN 대응한다는데, PSN을 이용해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피규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를 어떻게 꺼내야. 진짜 이건 진짜 파판을 개봉할 때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도 끝내주고 네. 파판 피규어를 꺼낼 때도 그렇고 이것도 꺼낼 때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직사각형 큐브 박스에다가 주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일단 위에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왼쪽, 맨 뒤, 오른쪽 이렇게 해서 다시 정면. 그러니까 꺼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요. 테이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게 저희는 이렇게. 스티로폼? 아닌데 종인가? 또 안에 피규어가 또 안에 있어. 아, 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물론 뭐 파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츄가 아니라서 꺼내기가 좀 쉬웠긴 한데. 오, 또 이상한 소리. 오, 팔 아프다 진짜. 왜 꺼냈니?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꺼내면은 또 그러니까 또 담는 여기 통에다가 담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스도 좀 찢어지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빈 그냥 하얀색 큐브, 하얀색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꺼내면은 뭐 안에 또 있겠죠. 그냥 스태츄 같은 개념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꺼내면은 안에 스티로폼이 있고. 또 꺼내야 돼? 미치고 완전하겠네. 너무 꺼내는. 아니, 그.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마트루슈카도 아니고. 진짜 힘드네요. 지금 그니까 본 박스, 검색 박스 안에 또 컬렉터즈 에디션 박스, 이거 파란색 배경 박스 안에 또 하얀색 박스 안에 스티로폼 안에 피규어 끝내주는 걸로. 박스 그래도 이쁘네요. 플스 로고 박혀 있고요. KC 마크 잘 붙어 있고요. 아마 그 KC 마크 따로 붙은 거 보면은 당연히 뭐 받아야 하는 거겠지만 인증도 제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거 뜯으면은 또 먼지 엄청 날릴 텐데. 테이프 뜯을게요, 그냥. 테이프를 뜯을 수 있으면 테이프를 뜯는 것이 낫긴 한데. 아, 이걸 약간 그니까 피규어다 보니까 약간 스태츄 비슷한 거다 보니까 약간 그니까 오버워치 한정판 느낌도 나고요. 잘 뜯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칼집을 조심조심하게 내서. 됐다. 후. 웬만하면은 이렇게 열어야죠.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와우. 와우, 힘들었다. 화살. 오, 화살 퀄리티 봐. 화살 괜찮았네. 아, 근데 약간 도색 번진 거 있다. 도색 살짝 번졌네요. 약간 초점 다시. 초점이 도색 살짝 번졌네요. 뒤에 놔둬놓고. 우와, 이거 만지기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뒤로 갖다 놓고 이렇게. 안에는 설명서인 것 같아요. 안에 무슨 설명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설명서가 그냥 끼워넣는 거, 그냥 거 스태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좀 그런 거에 관한 설명서인 것 같아요. 이거 뒤에 빼버리고요. 앞쪽은 화살, 그러니까 활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그냥 감싸져 있고, 뒤에는 그냥 비닐처럼 이렇게 벗겨낼 수 있게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닐만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만 벗겨서, 플라스틱은 약간 이거 다시 또 끼워넣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플라스틱은 그대로 둬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테일은 정말 장난 아닌데, 아까 전에 화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었네요. 약간 번진 부분이 있긴 해요. 특히 여기 앞쪽이라던가 여기 이 색깔
특히 이거 무슨 색깔 해야 되지? 베이직? 이 색깔 쓰는 부분이 약간 좀 번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나름 뭐 갑하는 것 같긴 해요. 피규어 퀄리티도 나쁘진 않은데. 피규어 퀄리티 보고 이걸 안 산다는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더 이상 그니까 만든 제작진 쪽에서 그니까 이 피규어를 똑같은 사이즈로 그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니까 그냥 일반 판매를 안 한다면은 뭐 확실히 땡큐죠.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약간 LED 같은 거 들어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안이나 아니면 뭐등 같은 부분이나 이렇게 불빛 같은 거 살짝 있었으면 좀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부분이나 뒤에는 뭐 따로 없고요. 뒤에 그냥 스태츄. 밑에는 일련 번호, 뭐, 제조 번호 같기도 하고, 호라이즌 제로던, 뭐, 소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물, 주인공인데, 근데 확실히 그냥 진짜 실제 사람 같아요. 실제 사람 같은데, 복장이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원주민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것도 좀 번져 있고,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스태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는 거안 되고, 멀리서 봐야지 좀 이쁘장 하는. 당연히 스태츄니까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차륵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겉면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로 그냥 물결 표시만 내주고, 이게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딱 그런 느낌? 난 그게 딱 한정적인 느낌? 그런 거라서. 나중에 장식장을 사게 되면은 이거 다 풀어가지고 다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오버워치도 그렇고 뭐 파판도 그렇고 다 넣어놨어요. 지금 한번 그것만 하고 공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씌워놔야죠. 아쉽지만 집에 놔둘 데가 없어요. 근데 그냥 부피를 너무 차지해가지고 한정판 저거 자체만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있었었나? 여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아, 잠깐만. 잘못 끼운 것 같은데. 다시 대파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놔둘 곳이 없는 것도 되게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끼워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이거 화살 안 들어가 있고. 이것도 잘라서 그냥 넣을게요. 네. 피규어는 봉인? 참 힘들게도 넣는다. 일단은 뭐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구성은 이게 전부예요. 본편 하나, 본편, 아트, 쿠폰, 스틸, 피규어 하고 특전으로 주는 스티커, 데칼 다시 넣어야지.
하나만 쓰고 싶긴 한데 너무 아까워요. 중복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차라리 중복되는 거 있으면은 하나라도 쓸 텐데. 누가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이건 또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데카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거 붙으면 참 이쁠 텐데. 너무너무 아깝죠. 그냥 한정 판매 플러스, 그니까, 다시 팔지도 않으니까. 판다고도 쓰여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프로포션 올리라고 돼 있었으니까. 아깝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냥 전시해놓는 용도 말고는 딱히 뭐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좀 이거 포장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소니에서 제공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니도 그렇고, 파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 나중에 나올 니온 오토마타도 비슷해 보이던데. 이걸 어떻게 넣어요? 이쪽이 아닌데? 뒤로 해서 넣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종이라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능한데 이런 부분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 너무 잘 찢어져요. 이런 것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유씨. 아니면 포장지를 바꾸던가. 오버워치처럼 그냥 들면은 딱 나오게끔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애들은 진짜. 아니, 그니까, 구성은, 플스가 훨씬 더 많아요, PC보다. 그, 물론, 오버워치는 제외하고, 소니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요즘에 나오는 콜 오브 듀티도 그렇고, 예, 요즘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 예전에 나오는 콜업도 그렇고, 파판도 그렇고, 파판은 뭐, 플스 그거 있지만. 모서리 포장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포장지 찢어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 진짜. 너무. 보관은 해야 되고, 아유, 왜 찢어지냐 싶으면서도, 아유.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게임은 4월달쯤에 할것 같아요, 4월달쯤에. 아마 3월달 말쯤에 제가 하드를 사고, 아니면 4월달쯤에 하드를 사고, 아, 밀린 거 먼저 할것 같아요, 밀린 거. 바하가 좀더 빨리 끝난다 하니까, 바하를 하고, 백금은 그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백금은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호라이즌은 또 오픈월드라서, 또 플레이 타임 엄청 길것 같고, 네. 일단 시즌은 곧 끝나가니까요. 시즌 끝나면 또 시즌 영상 있니? 망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스, 뭐 콜렉터즈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집하는 걸로 하니까요. 나름 뭐, 그래도 어차피 뭐 갓 게임 맞나요? 호라이즌이?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뭐 다. 괜찮다, 평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오픈 첫날에, 전 솔직히, 그니까, 바하는 공포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라이즌은 시작하자마자, 그니까, 오픈이 되자마자 바로 스트리머 분들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웬만하면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안할줄 알았는데, 그니까 좀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았는데, 바로 하시더라고요, 호라이즌은. 아마 저라면 캡처보드도 살것 같아요. 외장 캡처보드 살것 같아요. 저는 아마 노트북이라서 외장 캡처보드 하나 사고 플스 하드도 사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리모트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집어넣고 다시 원상복구한 상태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다시 언제 집어넣냐. 오, 쑥 들어간다. 좋아요. 먼저 아트북이 맨 밑에 있었고, 이것도 좀 그래, 아, 좀. 포장지 왜 이러니? 너무, 아트북 너무 작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님? 아트북 진짜 실망이다. 이거는 뭐 아트북 안에 쓱 끼워져 있었으니까 빼고. 아직 플스 산 것도 아니라서, 플스 하드 산 것도 아니라서, 플스 하드를 사야지만 오래진 할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다시 봉인해 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그래도 확실히 좋네요.
파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빼게끔 했었는데 먼저 아까 게임 보이고 밑에 피규어 보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받은 지 며칠은 됐는데 며칠이 아니 몇 주, 몇 주? 몇주 지났는데 이제 개봉해보세요. 제가 영상 찍는다고 개봉을 또 따로 무튼 개봉하고 또 영상 찍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개봉을 하는 거라서 다시 앞쪽으로 되돌려놓고 잘 보이죠? 네, 여기까지 호라이즌 제로던 콜렉터 에디션이었습니다. 어차피 네,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들이 또 그런 짓을 한건 아니잖아요. 바하처럼, 그니까 뭐 캡콤 사이트에서 사면은 또뭐 다른 거 주고, 게임스탑에서 사면 또 다른 거 주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트에서 주면 또 다른 거 주고 해가지고 한정판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로 퉁치니까요. 북미든 어디든 네. 따로 뭐 OST 끼워주는 것도 아니고 OST 끼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픈월드라서 약간 음악 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